아이디어? 이거 늑대할 때만 가려, 늑대할 때만. 지금 연승규 씨한테, 연승규 씨한테 가리고, 10연승부터는 이렇게 이제 가리기를 할 거예요. 잠깐만요. 2번 해가지고. 방 이제 이거 따라오는 거. 나 이제 혹시라도 뭐, 제 아이디 이제 뭘 귓말하는 그런 약간 방지로. 방 들어가면 공개해주고. 이런 식으로. 아니야, 아니야. 지금 9연승 중이에요. 아, BJ들 못한다고 형님, 맞아요? BJ들 다 잘할텐데? 다 잘할거예요. 잘못 보셨을까요? 버프 랜이네요. 이러면 바이니고라는게 낫지, 안전하게. 이 메카닉에서. 아니 아니 지금 9연승 중이에요. 아, 같이 하자고 형님? 아, 이거 저 지금 미션인데 저 혼자서 팀을 안 짜고 어웨이로 들어가서 그 20연승 하는 미션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같이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까 구독 눌러주셨는데 구독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형님. 어, 이거 지금 미션이라서. 지금 이제 9연승 중이고 오늘은 이제 방이 없어서 10연승까지 해놓고 내일 와가지고 내일 10연승부터 이어서 해서 만약 20연승 하면 성공인 거고 못하면 또 처음부터 다시, 내일 다시 하면 되잖아? 오늘 10연승 했는데 내일 또 10연승 못하겠어. 요즘 심시티가 너무 그려가지고. 근데 이번 판도 위기긴 해요. 왜냐면 지금 패드에 그 롤링이라서 위기긴 한데? 아니 뭐 저도 미련 없이 딱 방종하게 뭐 어쩔 수 없지 지면. 아 이거 투카라님 바로 뛰어올 것 같은데 나한테 심지어 구려가지고. 아, 메카닉을 하려고 심시티를 커플 여기다 지어놔가지고. 오케이! 마린 하나 줄고 링 8개 먹어버리기. 나 아까 먹어버리기. 오히려 이득이었다. 아 이제 무리하지 말까? 그냥 토플 버릴까요? 아, 버릴게, 버릴게, 버릴게. 버려야지, 버려야지. 저희가 먹을게. 이거 어차피 많이 먹어서. 아니, 더 이상, 방금 또 무리해가지고 혹시나 많이 먹히면. 근데 빨강이가 링 좀 쓰는데? 왔다리 갔다리 좀 하네? 좀 해요. 아! 그거 안 지어놨네, 소프를. 파크 조심! 스킨 가시고. 그리고. 바보씨 럴 것 같은데?
일로 고고하자 형님. 두 분이 잡으시. 아, 나 포토로 막혔어. 이탈이네. 침착하게 하면 돼. 나쁘지 않아. 상황. 왜냐면 링이랑 길롯으로 막아야 되는데 마메지를 천천히 스티 맡기고 걸어가야 되는.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빈집 대비. 빈집 조심하시고. 커세하고 계신가? 커세요. 어? 옵저버 하고 드라곤 해주세요 형님. 아 커피어 가야돼. 어 야 똑같은 불탈인데? 씨 누가 이거 진짜 쑥댔는데? 커피어 가야되는데? 아! 어? HK 아 뭐야 왜 나가? 아니, 아, 약간 좀 의심되는데, 아. 아, 왜냐면, 커피어라 했는데 로보 같고, 로보 가라, 아이, 갑자기 나가는 것도 약간 좀 수상한데. 전적이 뭐였지? HKW, 아이씨. HKW, 아이씨. 아, 근데 패도 많아서.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패가 많다. 세컨 전술이 아니야. 아, 내가 못 이기겠다, 이거는. 아, 근데 한 시간 안 나가고, 커피어만 해줘도 할만한데. 나가가지고 못 이길 것 같아. 이거는 못 이기긴 해. 왜냐면 아 근데 한 시간 안 나갔으면은 얘도 테크 느리고 내가 드랍실을 터면서 할만한데 못 이길 거예요. 못 이겨도 그냥 할게요. 한 시간 안 나갔으면 진짜 무조건 이기는데. 아 아니 근데 원래 저렇게 이제 안 죽었는데 털리고 나가면 원래는 그냥 뭐야 무효로 원래 해주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졌다 지면 그냥 진 걸로 할게요 하고 내일 다시 할게 내일. 원래 저렇게 안 죽었는데 나가면은 나의 시청자가 따라 들어가지고 그냥 뭔가 어느 정도 할만한데 갑자기 나가면 게임 아예 못 이길 거예요. 아 봐봐 지금 다섯시도 타는데 여기 1시가 만약에 커세어 모았어 7시도 커세는데 할만하지 할만했다니까. 그니까 내가 만약에 1시가 안나가서 못이기는 상황이면 못이긴다. 그니까 나갔는데 나가도 못이기는 상황이었으면 못이긴다 인정을 하는데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 지금 만약에 1시가 커피어에서 모았으면 지금 벌써 한 부대는 아니에요. 또한 8, 9개 있는 거.
우리가 이겨야지. 후퇴는 다 살아있네. 아 이거 진짜 안 나갔으면 이겼어. 7시도 터는데. 아 진짜 이겼다 이거. 아, 안 나갔으면 이겼네. 아, 안 나와서 이겼잖아, 봐봐. 다부지 죽었고. 저거 죽었네. 아니 형님들 솔직히 이번 판 나 저도 뭐야 그러니까 저도 연승 깨진 걸로 인정한다는 거는 제 양심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시죠? 9연승 한 거 지금 나 아까 지금까지 개 열심히 9연승 한 거 졌다는 마인드 인정한다는 마인드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돼 원래 그냥 나가면은 이게 지금 얘가 나갔는데도 이 정도인데 안, 자 안 나가도 컨셉만 있었어도 원래 우리가 이긴 경기인데 뭔 말인지 알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어떤 말인지 알겠죠, 지금.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돼, 이게. 어, 근데 이거 절대, 그냥 나 애초에 그냥 나 포기를 했거든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일 다시 해야지, 그런 마인드로 왔다가. 하여튼 저도 그냥 진 거 인정할게요, 한 게, 그냥 자포자기 한 느낌이었어. 약간 자포자기한 느낌으로 포기한 느낌인데. 아, 11시 진짜 너무 좋았다, 11시요. 와, 우리 이걸 이겼다고요? 아, 왜 11시 형 하는 거 보고 솔직히 못 이길 줄 알고. 아 진짜 나 아까 포기를 했었어. 어 포기하기엔 이게 우리가 너무 그거구나. 포기할 정도 아니었구나. 아 너무 부자라. 저거 둘 다 개부자였지. 앞마당 있었잖아. 와 이 맛에 오해하는 거지 혼자서.
또 많다. 드랍으로 가. 어, 야, 회신 오노, 회신 오노. 어, 예, 얘도 많아. 지금 토스가 내정지여가지고 6시 가라고 지금 모두 한거 같거든? 내가? 바로 눈치 까고 빼가지고 기회가 많은데 약간 피해버려. 막으면 이긴다 이거야. 와! 와! 이런 거 이기면 또 텐션 살지. 아직 봐요, 아직 봐요. 아직 방심할 때 아니다. 아, 근데 난 다 박아가지고. 빨강이가 팔았어. 아까 7시에 부터 락 분명. 좋지. 아, 아직 이거 방심하는 거. 나 돈 떨어져가지고 집중할게 그래도. 왜냐 이게 막. 아, 왜냐 내가 솔직히 이번 판 저도 진 거 그냥 원래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뭐 무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면 진 거라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 돈 먹게 해야 되는데. 와, 이겼다리. 와, 진짜 포기할, 진짜 나 포기할라 했어. 내가 웬만하면 포기 안 하는데, 포기하려고 했었다는 거는 진짜 빡센 상황이었어. 아, 진짜 포기할라 했어. 그냥, 그래도 포기하려고 그 멘트를 친 거야. 그냥, 저도, 아, 나가가지고 좀 짜증나는데, 그냥 내일 다시 하자. 그냥, 멘탈 안 나가려고, 그냥, 좀 짜증나는 거 좀 티 안 내면서 나가자. 아, 봐봐! 이거, 1시 나갔는데도 이겼잖아. 1시 안 나갔어, 봐. 아. 아, 왜 나간 거야, 형? 아. 이거 리플레이 봐야